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왜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인 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요. 또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명예도 있어야 되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파선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그 배가 깨진 것처럼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1만 3천 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고 40% 정도 또 출석률이 지금 떨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지금 파선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손에 항구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 잔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앞길에 우리의 신앙의 그런 행로에 수많은 예기치 못한 그런 태풍이 불어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거센 파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배를 깨뜨리고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폭풍우가 몰아칠 때 환난과 시험에 그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것을 해치고 우리가 믿음이 파선하지 않아야만이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폭풍과 몰아칠 때 내 믿음의 배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낙심의 바다에 빠져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놀라운 여호와일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잘 해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우리 믿음의 배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도 다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신안 앞바다에서 그 해저 유물을 그 보물선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인양한 적이 있었죠. 그 배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항해하다가 여러분 태풍을 만나가지고 좌초해가지고 파선해서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태풍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이 파선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 박해의 바람,
그리고 어떤 그런 유혹의 파도가 내 신앙을 위협해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파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파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믿음이 파선하지 않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신앙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어떤 시련의 파도가 몰아쳐와도 그 믿음은 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언제 이 믿음이 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나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여러분, 여기서 바람과 홍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결코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파선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파선하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누가 만든 배냐면 노아가 만든 배였어요. 여러분, 그때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세상에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를 보내서 심판할 때 다른 배들은 다 침몰하고 그리고 그 배들은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탔지만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은 그 배가 전부 파선하고 침몰해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가 지은 그 배, 노아가 만든 방주, 그 배를 탄 노아와 그 식구들만이 그 홍수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노아의 그 배는 그 엄청난 홍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파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만든 배가 그 엄청난 홍수를 만났는데도 파선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를, 배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포에도 이제 여러분 조선소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조선업의 해양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 말씀대로 지은 그 배는 어떠한 태풍과 뭔가 몰아치는 파도가 와도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 지금 과학자들이 증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그 탄 배가 파선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배를 여러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의 폭풍과 몰아쳐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파손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신앙은 언젠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같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쫓아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랬다가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든 얻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그 두 사이는 불과 유황불에 타서 죽게 되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신앙은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파선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는 그 여인도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모압의 처녀들과 결혼을 시키더니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신앙의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런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내 신앙이, 이 믿음이 파선의 그런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파선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가 다니는 안전한 항로라는 게 있죠. 해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를 따라서 운행을 해야만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냥 가장 안전한 그 안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안전한 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그 가장 확실한 항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순풍에 돛단 것처럼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고 환난과 박해와 시험의 폭풍우가 내 인생과 신앙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파도가 내 인생, 내 신앙을 위협하고 나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정말 삼킬 듯이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이 파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 보면 건너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는데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런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고 배는 침몰의 위기, 파선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배가 파선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 가운데서 우리도 이런 예기치 못한 크나큰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 그리고 유혹의 파도가 몰아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 신앙을 위협하고 인생을 위협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침몰합니다. 우리 믿음의 배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그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배는 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정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이제 배가 곧 침몰하고 죽게 되었을 때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신앙을 위협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아멘? 네, 여러분 믿음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을 파선하고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신앙의 위기,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인생의 시련이나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정말 내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요,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더 강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든든하지 못해요. 그러면 조금만 시련의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유혹의 파도가 밀려오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파산하고 말아요. 네, 여러분 초신자들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세요. 인생에 조금만 더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 그냥 그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키워놓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 그걸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다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10명이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몸이 병들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으로 한숨도 잘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밤새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집을 나가고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아내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집을 나갔지만은 욥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믿음이 파산하지 않고 그걸 다 이겨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이제 초신자인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다 믿음이 좌초하고 말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믿음이 좌초하지 않고 이겨내려면은 누가 어떤 시험을 하는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환란이 와도 그 내 믿음이 바
파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서 태워서 죽인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야 돼요? 엄청난 이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목숨을 살려고 하면은 그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엄청난 도전과 위기가 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못 이겨.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 아멘.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열심히 믿음을 저축하십시오. 열심히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래 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그 모든 인생의 위기와 신앙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이 다 파손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그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물론 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아니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막 정부가 이렇게 하고 예배를 제한하고 이런 거 하니까 코로나 걸릴까 무서워서 한 번 두 번 빠지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산에 아는 어떤 그 굉장히 저희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 출석이 막 만 명 이런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4분의 1로 줄었다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들었어요. 제가 조금 더 다시 올라갔는가 모르겠어요. 4분의 1로.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40%가 아예 교회를 안, 그럼 10명 가운데 4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코로나 지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인생의 어떤 또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이겨내려면 평상시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저축하고 강한 믿음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정말 내 신앙을 그런 침몰시키려는 그런 이런 크나큰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결코 내 믿음은
파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더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1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양심을 버린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파선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 양심이란 게 뭡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이 없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게 옳고 그른 것, 이걸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게 옳구나, 이건 그르구나, 이건 그걸 분별을 양심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파선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네 양심을, 네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지키라.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파선하지 않으면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제가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데도 너무 진짜 양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양심적이지 않는 일,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일, 부도덕한 일, 이거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착한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맞은 양심이 되고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은요, 사람이 굉장히 부도덕하게 되고 비양심적이 되고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이런 도적질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거짓말 잘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또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 같은 양심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양심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려 그래도 못된 짓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뭐냐면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출교 조치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출교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것들 봐보세요. 이단들. 구원파 그러면 죄 짓고도 뭐 나옵니까? 죄 없다게. 양심이 없는 것들이에요. 양심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이 꼭 누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나쁜 일 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구원파는 구원 받았습니까? 네.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 죄 있다고 하면은 당신 구원 못 받대. 이런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해. 이런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봐보세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신천지로 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 이게 여러분 어떻게 양심이 화인맞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곳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가끔 너무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양심이 너무나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 화인맞은 양심처럼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양심이 없는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결국에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요 믿음이 파산하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럼 양심이 어떻게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럼 마음을 먹으면 안 돼 딱 양심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멘. 그러면 믿음이 파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는데도 양심 없는 짓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 결국에 믿음이 파산해서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네,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죠. 그런데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을 보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걸 누누이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이제 17절 말씀 다시 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나중에 이제 보는 게 디모데 후서인데 이건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게 바로 전에 마지막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이게 악성 종양이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암과 같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것을 전이시켜. 암을 영적인 그런 암을 전이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의 멸망을 이르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후메네오. 조금 전에 그랬죠.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려가지고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이요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사람이죠. 근데 이 후메네오라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냐면 암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 그런 짓,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과 같은 존재인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 잡고 대적하고 늘 이런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걸 안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긴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결국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또 그러게 나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조금 전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왔었죠.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구리를 세공하는 이런 업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후메네오와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해를 많이 입혔어.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특별히 조심하나.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보는 게 악성 종양, 암적인 존재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조심하고 멀리 하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분별하고 잘 구별해가지고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아무나 가까이 했다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병들게 되고 믿음이 파산하게 돼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해.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절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바라보는지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 말도 부정적인 말만 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게 되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있어요. 그러면 어때?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과 있게 되면요,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그걸 바라보게 돼. 그럼 내가 믿음의 시험이 들어. 그럼 내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거.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 주의 종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쁜 신앙과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금이 가고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이제 삼손이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서 들리려는 여자를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거든요. 그럼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 보면 좀 삐딱하게 변한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은요, 이 부정적인 사람,
이런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랬던 사람이요, 삐딱선을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보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맨날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파산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분별해 가지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걸 딱 분별해야 돼. 맨날 이렇게 만나면 어때요? 불신앙적인 말만 해. 부정적인 말만 해. 맨날 흉이나 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어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정말 믿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이 구원 한 가지만 한다 해도,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물질은 좀 잃어버리고 다른 건 잃어버릴 수 있어도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첫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배를 지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시는 그게 우리가 튼튼하게 방주를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니까 멸망치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면 조금만 파도가 쳐도 이 배가 깨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해가 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려면 별별 사람도 다 만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세속적이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신앙이 병들게 되고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